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좀 달달한가요? 이 러브체인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사람, 고마운 사람 생각하면서 또 영상에 담아 봅니다. 제가 꽃을, 화초를 키우면서 또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오늘처럼 또 행복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러브체인이 엄청 순둥순둥, 저에겐 그렇습니다. 순둥순둥하고, 이렇게 삽목해서, 지난번 삽목 영상도 있지만은, 먼저 해놓은 아이, 그 다음에, 최근에 한 아이, 이렇게 전부 다 예쁘게 자리 잘 잡았어요. 요 아이랑 같이 삽목해서, 키우던 아이를 저기 우리 구독자님,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이 러브체인이 맺어준 인연으로 요즘 너무 오늘 너무 행복해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쫙 가라앉는 그런 기분인데요.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꽃 키우면서 여러분들 좋은 인연 만나고 좋은 이웃 만나고 동생, 언니, 오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런 것이 살아가는 뭐 인생이고 또 살아가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큰것 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더 이상으로 저에게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영상 시작합니다. 이쁜 마음, 이쁜 솜씨로 나를 울린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요즘 지라들이 이 꽃볼이 너무 크고 사랑스럽고 이뻐서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또 공유합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장에서 고사되어 가는 아이 데리고 와서 이흰 꽃과 요두 아이예요.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키우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꽃을 풍성하게 키워줘서 제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하고 예쁩니다. 이 흰꽃도 이쁘고 이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줄기도 튼실하니 올라와가지고 그 튼실한 만큼 또 이렇게 꽃볼이 이렇게 크답니다. 이 아이는 메버릭 라벤더라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찾아주신 이름입니다. 요즘 또 리갈 제라늄들이 또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이 작년에 소담스럽게 진짜 피었던 그 아이는 동생네 정원에서 가고 제가 삽목둥이로 만들어놨던 이 아이, 쉽게 말해서 보험이 되어서 얘들이 꽃을 먼저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색감 보세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세 가지가 자라면서 각자 이렇게 꽃을 다 피워주고 있네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그죠? 이거 보세요. 또 밑에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수선화는 이제 천천히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동생네 정원 노지에 이 줄기는 갖다 심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키우던 작년 수선화는 아직 꽃대를 안 올렸거든요. 요거는 화원토요예요. 화원에서 데리고 온 3,000원짜리의 행복. 그래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답니다. 보세요. 그리고 어떤 꽃보다도 저에게 또 기쁨을 주는 레드 판도라예요. 이파리도 정말 아욱 이파리처럼 큽니다. 요 가로 10cm 정도의 분에서 살고 있는데요. 또 분을 사서 또 가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화초맘들은 항상 분갈이 해줘야지, 관리해줘야지 이 생각뿐이에요. 제때 분갈이 해주고 또 화초 또 손봐주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준답니다. 이렇게 여기 이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이 당근마켓에서 제가 이 분채 8,000원에 가지고 왔는데요. 요 직경이 거의 50cm나 되는 이 화분 직경은 한 16cm 정도 되고요. 꽃이 막다 피면 다 꽃이 이렇게 다 맺혔죠. 굉장히 화려하고 이쁠 것 같아요. 또 베란다가 화사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비 제라늄이 또 이렇게 꽃을 가지마다 제가 이거 삽목이 꽃집에서 삽목이
5천 원 주고 사다가 키운 건데요. 작년 가을에. 이렇게 가지를 많이 뻗어주고, 제가 이 아이는 또 능글성이라 그냥 자르지 않고 지금 풍성하게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고, 가지마다 이 꽃을 달고 있습니다. 얘는 금방 또 터질 것 같죠? 그래도 유리호프스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 했던 아이인데요. 끊임없이 이렇게 노랗고 화사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 그늘에서 너무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핑크 목마가렛이라고 해야 되나요? 겹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이 색감이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우리 집 묵둥이 목마가렛은 지금 요즘 한창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색감을 내주고 있죠. 그리고 애니시다가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햇빛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애니시다가 햇빛 요구량이 굉장히 높잖아요.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좀 힘이 없죠. 햇빛에 지금 곧 데리고 또 추위가 금방 또 추위가 또 예보돼 있어서 조금 추위 지나가면 저기 동생네 정원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꽃 많이 보여주겠죠. 화사하니 예쁘잖아요. 아유, 그리고 크리스마스 로즈. 아, 요 봉우리 좀 보세요. 사랑스러워요. 끊임없이 여기 꽃을 계속 달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는 꽃이 핀 지가 오래된 거예요. 이 아이는 조금 덜된 아이. 꽃술이 보이죠? 꽃술이 보이는 아이들은 최근에 피었다는 뜻입니다. 요 아이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옆에 꽃망울도 너무 사랑스럽죠? 이 꽃핀 지 오래된 아이는 이렇게 속에 술을, 꽃술을 다 떨어뜨리고도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오래 지내준답니다. 너무 예쁘죠? 은은하니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어쩜 이렇게 생겼을까요? 잎이 굉장히 두껍고 빳빳합니다. 이거 꽃대 맺은 거좀 보세요. 밑에 꽃망울 맺은 거.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그래서 꽃대가 아주 몇 개나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대가 전부 다 힘이 없지 않고 꽃대들이 그냥 다 피워줄 것 같습니다. 이 미스 로즈는 제가 가지치기를 하고 한 가지를 삽목을 하고 옆에 있죠. 여기 자리가 있죠. 여기 잘린 가지가 잘린 자리가 보이죠. 이렇게 가지 정리를 하고 또 꽃이 조금 작은 아이들은 제가 떼줬습니다. 너무 작은 꽃대가 여러 개 올라오거나 너무 작은 꽃대가 있을 때는 떼고 다음 꽃대를 기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꽃대를 여러 개 키우기보다는 그러면 여러 개 키우다 보면 모두가 또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영양을 또 분산시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그럴 때는 옆에 조금 빈약한 꽃대들은 조금 잘라주시고 또 여기 제가 또 여기다가 유박거름을 한 네댓 개 이렇게 옆에다가 파고 묻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입장이 약간 노릇하죠. 햇빛 없는 자리라서 제가 창가로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너무나 좋아. 너무 좋아요, 향기가. 이파리가 좀 짱짱하니 그런데, 이거 라임제라과라고, 구문추라고, 벌레도 쫓아준다고 지금.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게 하는 향기. 다로농부님, 늘 이거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 이 아이 정말 이렇게 꽃을 맺혀도 되나요? 너무 힘들 것 같죠? 이제 짬내서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꽃바구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우리 제니 보세요. 어쩜 이렇게 풍성하고 예쁠 수가 있을까요? 수영이 요즘 최강입니다. 최강. 아, 제가 손질해준 보람이 있네요. 오늘 약간 날씨가 흐릿한데요. 그래도 이런 날씨가 싫지만은 않네요. 춥지도 않고 아주 베란다에서 반팔로 지내기 딱 좋습니다. 아, 사랑스러운 꽃망울 좀 보세요. 햇빛 받고 있는 창가에 자리를 옮긴 밀레니엄 벨도 이렇게 살랑살랑 예쁩니다.
또 한번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꽃관리도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몸이 컨디션이 좋아야지 기분도 좋지요. 건강관리 먼저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즐겁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